가석기로 접어들면 결국은 급성기로 전환이 돼. 왜? 왜?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할 겁니다. 너 텔리한테 양육권 포기각서 써달라고 했니? 유서방 어머니, 냉정하고 엄밀하게 그 모든 일을 개혁하고 밀어붙인 사람은 하부인 아들 유서방입니다. 이제 우리 금이 어떡하면 좋아? 우리 금이 괜찮아. 내가 금이랑 결국 갈라나서 이렇게 된 것 같아. 출연하는 배우 중에 이기라도 있죠. 그 친구는 없는데요? 잘렸죠. 사람이 헤어질 땐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. 헤어질 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. 무슨 일이지? 그렇게 믿고 싶어요? 그럼 그렇게 믿어요. 야, 이금! 귀찮다니까! 다정한 준호 오빠 옆에 기대서 완전 내게 쉬고 싶다고 나도!